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전에도 한번 갔었던 곳인데, 이곳은 굉장히 많은 파충류들이 번식이 되고 추경이 되고 유통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뱀의 먹이인 주로 쥐를 많이 기르고 계시다고 하셔서, 제가 대충 봤을 때는 수천 마리, 적게는 많게는 만 마리는 키우실 것 같은데, 킹왕짱 큰 친구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어떤 친구들이고 어떤 생물들이 있을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렛츠 기리. 자, 여러분들, 아, 여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장님께서 여기 살장을 막 바꾸셨다고 해가지고 여기 놀러 왔는데요. 우와, 와, 이거 왜 이렇게 커? 이건데 이거 뭐야? 이거 맛있겠다. 몰래 하나 쓱. 자, 여기 들어가 보면, 우와,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근데 오, 재광님. 오, 안녕하세요. 어, 2년 전에 뵙던 절지류 관련, 와,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들. 타란툴라, 오, 여기 타란툴라 되게 많네요. 네, 지금 새끼 나와가지고. 어, 진짜요? 네. 우와, 어, 저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저 기다리신 거 아니시죠? 왜 갑자기 딱 꺼내놓으신 것 같은데요? 예, 네, 설정이 건 설정 아니고요. 네, 사장님. 네. 아, 인사만 드렸는데, 아, 반갑습니다. 얼굴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저 악수하기 싫으신 것 같은데. 아, 아니요, 아니요. 네. 와,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바로 이 영상 이제 블루바본 번식한 적이 있는데, 오, 이거 크기 별로 안 큰데 잘 나왔네요. 신체 사이즈는 아닌데 새끼 잘 나왔더라고요. 와, 여기 보시면은 블루바본이 약간 사이성 있는 타란툴라인데, 보통 어미가 새끼들을 이제 젖을 먹인다, 도가에서 나오잖아요. 소화를 시킨 그 영양분을 약간 모유같이 내뿜어서 타란툴라 새끼들이 달라붙어서 먹거든요. 어디였지? 더 숨었네. 지금 나 어미 배 밑으로 많이 숨어있어요. 아, 네, 그거 한 마리밖에 안 보이고 한데, 부채든 간에 여기에 바글바글한 새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다. 오, 여기 한 마리. 오라라라라, 귀여워라. 우와, 우와. 뭐야, 구찌 사파이어가 합사가 되네. 근데 이게 합사가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여기 여러 마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 직접 번식하신 거예요? 네, 걔네들은 새끼 때부터 번식해가지고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되었어요. 와, 역시 재광님 클라스. 아, 진짜 따봉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이거 다 이거 재광님 거. 아, 지금 타란툴라 얼떨결에 재광님을 뵙게 돼서 한 건데, 원래는 여기 진짜 더 베스트 팜 하면은 비어디가 진짜 메인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 이번에 이거 번식된 거예요? 이거 어떤 애인데? 뭐야? 뭐야? 야, 쇼? 쇼? 친구야, 오, 너무 귀엽다. 지금 여기 보면은 애기들 막 배때기 막 배 터져가지고, 아, 배불렀다는 소리고요. 여기 보면은, 와, 레드, 이 귀한 레드가 여기 다 모여 있었네. 와, 오, 여기도 되게 많다. 아, 얘네 다 동배죠? 네. 와, 여러분들, 여기 비어디들 이건 짱짱 많아요. 오, 얘네도 이쁘다. 야, 너 사장님 화장실 가시면 나랑 가자. 응? 뭐야, 여기 비어디 진짜 많아. 근데 여기 또 있어. 와, 이거 살짝만 열어서 봐도 될까요? 네. 네. 와, 이거는 진짜 가까이서 찍어야 된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애기들이 있는데, 아이고, 어, 무는 거 아니지? 오, 너무 귀엽다. 저도 이번에 운 좋게 진짜 브리딩을 한번 비어디를 딱 한번 태어나게 해봤는데, 그때 굉장히 감격스럽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성공하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비어디 드래곤은 이제 보통 처음 기르시는 파충류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접하는 친구들인데, 와, 이 색깔 뭐야? 아, 이거 화질이 안 담긴다. 그거 진짜 노래요. 바나나 아까 그 제가 아까 훔쳐가겠다. 아, 아, 와, 이쁩니다, 우리 아가들. 오로로로. 야, 내 손, 야야야야, 너 눈알 돌아갔다. 여기 보면은 사실 이제 진짜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다 못 보여드릴 것 같고요. 여기 뭐가 있어? 산란해? 이거 산란장이에요. 아, 진짜 산란해요? 오, 땅 판다. 와, 지금 비어디 드래곤이 지금 산란은 아직 안 했지만 지금 땅을 파고 있잖아요, 저거. 네, 저 행위를 하는 게 이제 나 곧 산란할 거다, 자리 한번 만들자, 산란 장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잘 나라, 맛있게 날아 갈게. 네, 여기 보시면은 이런 거 피레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기 더 베스트 팜에서는 원래 귀뚜라미나 이제 쥐 생산이나 좀 다양하게 하시는데, 부럽다, 저 맨날 이런 거 사오는데.
와, 그리고 요번에 굉장히 특이한 사례가 한번 있었다는데. 우와, 뭐야. 또 나왔네, 얘네들. 와, 이거 왜 이렇게 작아요, 얘네? 얘네 쌍둥이에요. 아, 얘네 알 하나에서 나왔어요? 네, 얘네 두 마리가 이렇게 알 한 개에서 부화가 됐거든요. 아, 진짜요? 네. 와, 근데 크기가 확실히 진짜 작아요. 저 이만한 비어디 드래곤 베이비 본 적이 없거든요. 와, 지금 보시면은 덩치 차이가 확실히 나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티가 납니다. 여기 오른쪽에 두 마리가 한 알에서 나온 쌍둥이 비어디 드래곤, 그 다음에 왼쪽은 이제 알 하나에서 정상적으로 한 마리 나온 친구라고 하는데, 오, 이런 경우도 다 있네요. 네, 근데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이름, 아, 키우실? 네, 제가 키워야죠. 어, 이름 뭐예요? 별이 다리. 네. 어, 별아, 달아, 오리오리. 아, 오른쪽이 별이. 아, 죄송해요. 아, 이거 어떻게 다 아셨어요? 별아, 달아, 오래 살아라. 와, 여기 오시면은 진짜 대박 사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 생각에 이게 크레스트 게코 사육장 같은데요. 여기 한 2-300마리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와, 여기 진짜,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진짜 여러 방면으로 뭐 귀뚜라미며 뭐 크레스트 게코, 비어디 드래곤, 쥐, 그다음에 뱀까지 요즘에 하고 계시다고. 여기 번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축양을 하는 건데요. 여기 크레스트 게코, 크레스트 게코, 크레스트 게코, 이런 식으로 많은 개체수들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와. 와, 여기 진짜. 사실 여기 이게 다 번식된 거라고 하시는데, 이거 번식된 거, 이거 말고 훨씬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분양 나가고 이게 남은 거죠. 아, 분양되고 남은 게 이 정도라고 하십니다. 그 현재 지금 더 베스트 파미 쇼핑몰이 지금 준비 중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검색하시면 뭐 타란툴라부터 뭐 다양한 친구들 용품까지 보실 수 있으십니다. 우와, 리키에너스다. 걔는 태어날 때 되게 아프게 태어나나? 아, 아프게 태어났어요? 어, 그래서 조금 좀 이렇게 야위어 보이는 건가? 잘 살아라 임마. 우와! 우와! 오, 잠깐, 나 무서워요. 이거 물리면 이제 장난이겠는데. 옛날에 내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토끼를 직접 손으로 잡았다 물렸거든요? 그때도 엄청 아팠는데 얘는, 우와! 도마뱀이 악어야, 뭐야 이거. 그냥 놀라워요. 리키에너스라고 해가지고 뉴칼레도니아에서 부치료 도마뱀 중에서 최상위 포식자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서, 최고 위에서 가끔씩 이제 같은 부치료 개코들을 잡아먹으면서 살아가기도 하는 친구들인데, 오, 얘가 좀 싸놨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무섭긴 한데 촉감 좋다. 강아지 달마시안 아시죠 여러분들? 그 친구의 이름을 따서 이 친구는 크레스트 개코 중에서 슈퍼 달마시안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되게 이쁘다. 옛날에는 몰랐는데 달마시안 최고네. 이렇게 다양한 파충류들을 우리 여러분들도 집에서 직접 사육하실 수가 있고 같이 함께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와, 이거 오늘 정말 잘했다. 너무 신기해. 와, 여기에 뭐가 태어났길래 이게 뭐 귀요미가 있다면서요? 네, 여기부터요. 우와, 대충. 우와, 여기 있다, 지렁이 같은. 엄청 귀엽다. 얘 태어난 지 얼마큼 됐어요? 얘 대략 한 2주 정도, 2주 좀 안 됐을 거예요. 와, 여러분들, 이 친구가 아까 친구들처럼 이 친구도 태어난 지 별로 안 됐다고 하는데요. 와, 귀여워. 얼굴 뿅.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문구 보셨죠? 만약에 보기 싫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짜잔. 우와, 먹이용 쥐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보통 이제 번식을 해서 새끼들이 나오는데, 그 친구들을 이제 먹이용으로 많이 써요. 요즘 인식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이 친구들이 파충류들에게 엄청난 큰 먹이가 되고 있습니다. 뱀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장면에 조금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뱀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와, 이 친구 진짜 엄청 크다. 얘 실험용 쥐랑 똑같이 생겼는데 왜 이렇게 커요? 어, 얘도 실험용 쥐 중에 한 종류긴 한데, 저 마우스랑은 다른 렛이라는 종류예요. 아, 예. 와, 근데 얘 되게 순하다. 어구, 아직 눈도 못 떴네. 야, 눈 못 뜬 게 아직 새끼인데 쟤네보다 커요. 어, 나 막상 보니까 키우고 싶다. 우리 집 갈래? 아, 이거 몰래 빼가려고 했는데 사장님 이거 주셨네. 에, 감사합니다. 에, 걸려버렸다.